네, 안녕하십니까. 하창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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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좀 쌀쌀해서 또 눈도 오고 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다지 눈도 네. 안 오고 비 조금 오고 말아서 네. 다행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겠어요? 네, 눈이 안 이범석 와서. 시장님이, 저 하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시장님이 저 운이 좋으시다. 왜냐면은 주말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주말이랑 저번 주 해가지고, 이게 눈으로 바뀌었으면은 적지 않은 정도의 양이었는데, 이게 다 비로 와가지고, 예, 그 제가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청주시는 제설 작업이 잘 되고 있나, 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좀 엉망이었던 걸로. 아, 이거 비사를 말씀드리면 개인사인데, 저희 딸이 강원도에 어디 한 저기 공무원이에요. 시청에. 근데 금요일부터 비상이 맞아, 걸려갖고, 맞아. 대기하라! 그래가지고 주말에 어디도 못 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다행히 그냥, 뭐지? 뭐, 눈 조금 오고, 비가 좀 비가 오고, 와서, 무사히 출근했다고 하는데, 청주시 공무원도 대기하라고 했어요.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그래도 날씨가 좋아야 서로 좋은 그렇죠. 거니까. 아, 근데 그나저나, 그 저기, 사상 최초로 청주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네. 김병욱 청주시의회 의장이 네. 불신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임 안을 제출했죠? 네네. 제출한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잘 지내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91년 민선 시의회 개회 이후 32년 만에,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됐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중립을 지켜야 될 의장이 그 회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냥 토론회를 요청했을 때,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 행사는 허가를 해줄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민주당이기도 하지만 교섭단체고, 그것은 이제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이제 시청사, 철거하는 기금을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동료 의원들에게, 하지 못할, 이러한, 두 명을 내가 이미 확보하기로 했다. 두 명이 우리를 찍어주기로 했다. 라는 식으로, 의장이 이제, 우리 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중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 연찬에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의장의 권한이 죄송합니다. 의장의 권한이 상당히 그 생각보다 많은가 보네요. 저희는 그냥 회의를 주재하거나 글쎄요. 네,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이고 약간 명예 약간 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회의를 개최하는 거 허락하고 막 이런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거가 좀 네, 놀랍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의장의 권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은 의회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권한이 몰려있고, 요런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좀 제일 비민주적인 것 같다. 아,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의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 최장 그게 그러면은 의장도 지방의 의장도 당을 없애야겠네. 당적을 가지면 안 되겠네. 그죠?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탈당을 한 다음에, 지방의회는 있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있는 탈당을 거잖아요. 한 다음에 복당을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그 당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이 됐다가, 다시 공무원을 그만두는 약간 이런 공무원을 했을 때, 탈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복당을 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복당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아마 지방의회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정하게 운영을 하려면 시의회 의장, 뭐 군의장도 다 탈당하고 그러니까 네. 당적을 안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네, 것 그게 같아요. 맞는 것 몰랐습니다. 토론회도 못하게 하는 같습니다. 건 그렇죠. 꼭 이상한데, 네. 그죠? 민주당 단독 행사라고 해서 못하게 해갖고 저희가 좀 황당해 했는데, 네, 그게 한세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 8월에 두 번, 그래요?
9월에 한 번. 그럼 그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은 뭐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내용이 아니고 구성원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님들도 섞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함을 안 시켜라.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아니, 안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것도 처음 들었네. 네. 정주 씨가 이번에 사건 때문에, 저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시의회 관련해서 뭐 더 재밌는 얘기는 없습니까? 시의회 이제 저희는 이제 불신임안을 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공을 넘긴 거죠. 국민의힘에?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상 좀 약간 전향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 네,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는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국장 이하 간부급들이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거보다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시의회에서도 의장 포함해서 의장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저희가 다시 의회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사태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은 뭐 저는 뭐 의회 활동이나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의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당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또 자기랑 평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인 이상에는 저는 인지상정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입 밖으로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구 의장이 의장만 다섯 번째라고요? 지금 이제 네 번째인 걸로. 의장만. 네, 의장만.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저 이범석 시장님 뭐 대리 역할하다가 괜히 막판에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을까? 불신임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네. 거기 한 명은 또 저기 불신임 안에 이름 안 넣었잖아요. 저번에 그 탄성표 던졌던 분. 아 임정수 의원님. 그분은 안 했으니까 뭐 네. 불신임이 될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불신임 안에 제출된 것 자체가 네, 그렇죠. 조금 기록에 남는 거니까 최초로. 최초로. 맞습니다. 아, 소집을 요구할 거잖아요. 아, 예, 할 겁니다. 언제쯤에? 그러면은 저기 2월 13일 임시회 때. 네, 임시회인가 본회의인지 정확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2월 13일 날 회의가 열릴 때 자동으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오전 11시 정도입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원래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식사를 못하고 자고산으로 칩거를 간다고 지금 자고산으로 누구랑 가는 거예요? 칩거까지는 아니고 저희 그 민주당 의원님들 가가지고 워크샵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내부 결속도 다지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좀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망가면 죽는다 뭐 빠지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거보다는 우리 잘해봅시다라는 측면으로 해봅시다. 아이고 하여튼 네네. 워크숍도 잘하시고 네네. 국민의힘은 안 합니까? 거기는 전열이 뜨던데요? 아, 그 타당 사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겨울 지나기 전에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요. 네네. 다음은 네. 그 윤건영 교육감 얘기입니다. 네. 그 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양 뭐 보수 진보 이라는 그 세력 다툼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뭐 의혹은 그 교육청 내에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고발도 하고 뭐 해가지고 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교사 수백 명이 그 단지 연수원의 강사로도 가지 않을 것이고 교육도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고 저도 와 이거 수백 명이 이렇게 나섰으면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충북에 있는 그 교사의 수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신규로 채용된 공립학교 교직원이 370명인가 뭐 그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한 학교당 1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명이 그렇게 충북에 있는 교사들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교육감이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감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의중이 전혀 읽히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교육감이 좀 나서가지고 공식적으로든 뭐 비공식적으로든 그래갖고 본인의 보좌진을 통해서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감사반을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해서도 설랑설래하면서 좀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사안은 교육청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건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중심이 돼서 간부와 외부 요인들을 포함해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벌써 정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그 이 사건을 최소화하고 타격을 덜 받을 건지 고민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세련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킨 거는 그 교육감님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의 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새 부자진하고 한 명하고 통화했는데 풀이 많이 죽었더라고. 딴 것들을 통화했는데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 교사가 295명이 난 우리 추업 연수 안 받아 하고 성명서 냈는데 이름을 다 써붙더라고. 홍땡동 뭐 이렇게 가운데를 비웠는데 야 그게 뭐 200명밖에 295명밖에 안 되지만 또 만만치 않다. 그 이름을 밝히는 게 295명이 또 다 충북 출신 교사는 아니고요. 타지에 있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그렇겠죠.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래 자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감사나 그 뭘까 감사 이런 거 제가 볼 때 그래 천범상 교육감 부교육감 중심으로 한 그 조사반이나 뭐 그쪽 중심으로 가면 걸가야 돼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유순한 감사관이란 것도 고발됐는데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거 수사를 또 고발했으니까 할 것 같은데 다칠 것 같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징계나 뭐를 끝날 수 있는 거를 이 수사에서 이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뭐 여러 가지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 처벌받으면 나중에 쉽지 않을 건데 누가 됐든 그래서 제가 상대 걱정이에요.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유순남 감사관은 전에 이제 김병무 교육감 때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것을 샅샅이 파헤치고 이것을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천범산 부교육감 중심으로 하면은 이것들이 조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약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 교육감님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교육감은 저는 감사를 받아야 될 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감사관이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형사고발한 거는 충북 자유시민연합과 교총 같은 데서 고발도 하고 수사촉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거를 사실 이런 상황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금 단속을 더 시키거나 조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부로 좀 맺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이제 감사를 하기로 했고 감사관장은 외부 사람이 하기로 했고 뭐 꾸려지는 중인데 감사관장 아직 못 꾸렸어. 네. 누군지는 아직 못하고 했다고 하니까 천변산 부교육감이 뭐 죽여드릴 게 한 사람이니까 센 사람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블랙리스트 역사권 결국 경찰 손으로 가게 됐으니까요. 네. 수사를 엄청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우리의 또 영원한 우리 저기 호프 김영환 지사님, 네네. 이범석 시장님 네네. 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님 최근에 충청 밉상인가 세종 밉상 썼다가 네. 또 사과했다고 하고 그래서 네.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 뭐 사과를 해. 그래서 또 뭐 사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괜히 또 자치단체장끼리 이런 과정들을 좀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제가 이제 멘토로 여기는 이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생각하면서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김영환 지사님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즉흥적으로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면을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지금까지는 뭐 열정이 앞서고 막 이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도 나오고 또 말을 했다가 다시 사과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밉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과한 걸 제가 세 번째인가로 들어요. 그 누구랑 도의회에서 질의응답하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사과드리겠다고 또 한 번은 페북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한 번도 사과를 했었고 이번 세 번째인데 자꾸 사과하면 뭐 사과가 쿵 동화도 아니고 자꾸 사과도 지사 그렇습니다. 저 의원님은 어떻게 네, 그 그렇게 이제 밉상이라고 하다가 또 말을 바꾸셔갖고 곱상세종이라고 이렇게 바꿨으면서 이제 뭐 춘천권의 화합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종시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청주공항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청주공항을 충청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KTX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발언을 끝까지 했거든요. 네, 네.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이제 충청권 중심으로 확대가 되면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세종 KTX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됐을 때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세종시장이 그 저기 충북에도 고향사랑 기부제 뭐 송금을 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한수 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영환 지사님 그 빚도 많던데 세종에서 좀 사과도 하셨으니까 네. 100만 원 정도 고향사랑 그 기부금 후원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 지금 이제 충북도가 좀 일이 많아요. 네. 레이크파크를 내성수도해야 되죠. 또 청남대도 뭐 잘 활성화해야 되죠. 충북 도립대 연구 안 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아니 도대체 도립대 교수가 30명인데 평균 연구 논문 제출 고서 1.3편이래요. 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전국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취업률 또 이제 별로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24년 동안 개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무풍지대였는데 이번에 지사가 새로 오시면서 이제 개혁을 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청남대도 보면은 1913년에서 19년 되는 이제 매년 80만 명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 20만 명, 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남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반영도 되지 않고 해서 청남대나 저 도립대를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청남대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청남대를 들어갔는데 안에 주차장이 텅텅 비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차들을 계속 예약 안 하고 왔다고 돌려보내는 차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아,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한 거긴 하지만 안에가 비었으면 서로 소통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직원하고 무전기도 다 있고 한데 그 안에 주차가 가능한 대수만큼은 일단 그렇죠. 입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다 돌려보내고 야, 이건 너무 이거는 방만한 운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가 부르니까 뭐. 주차를 몇 대를 하든 말든 예약 안 하면 안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그렇죠. 적자가 막 맨날 그렇죠. 몇십억씩 나는 적자 거지. 나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이거를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사님께서 좀 적절하게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청남 도립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도립대라서 잘 옥천에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 교수님들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지은 도의원도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1.3편 논문은 우리도 쓰지 않았나? 거의 논문에 준하는 글을 1년에 한 편씩 쓰죠. 저도. 아, 그렇죠. 책 내시잖아요. 또. 책도 계속 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연구를 안 하는지 몰랐어요. 네. 네. 뭐 그리고 뭐 그런 논문만 등재해 주는 그런 이제 등재해 줄 수 있는 논문으로 인정되는 그런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예. 학회라든지 예. 뭐 그런 데가 또 이렇게 쉽게 등재해 주는 데도 있고 한 걸 보면은 거의 연구를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교수들이 뽑은 차기 총장 후보를 지사가 부적격하다고 하면서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1.3편이라서 그랬나?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실 수 있는 총장 후보나 총장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화를 좀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돌입대가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가 바뀌면 그 지사님의 측근이나 뭐 가까운 분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건드린 거죠,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기로 어쨌든 돌입대가 좀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수 전 충북연구원장이 돌입대 혁신위원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전 정권 인사가 그 혁신할 수 있는지는 뭐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뭔가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아, 총장은 그 이후로 뽑을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총장은 내가 박사학위 없으시죠? 하여튼 돌입대가 동네북이 됐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도지사님 관련해 또 뭐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아, 도지사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신선하고 재밌는 얘기를 제가 그 어제 하나 들었는데 도지사님이 그 특별보좌관 그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 청주시 의원님과 함께 서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울을 같이 가냐고 하니까 청주가 바뀌려면은 청주시 의원들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그 정책들을 보면서 청주시가 좀 바뀌어야지 그런 것들을 보고 청주시 의원들이 청주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칠 수 있다, 시책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사님이 함께 같이 가시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충북도 지사가 청주 시의원들한테 서울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것들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그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결정된 바는 없는데 오늘 아마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사실 근데 청주시장이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청주 듣는 청주시장 이번 시장 열받을 수도 있겠는데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뭐 선의로 같이 좀 가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충북대에서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꾸려갖고 같이 가자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제안은 제가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글쎄요. 그런 거 할 일이 없죠. 그죠? 저기 그 김영환 지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 같긴 한데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청주시에서 오해할 수 있죠. 네. 시장님이 특히 아니 왜 도의원들하고 가시든지. 그러니까요. 요새 김영환 지사가 자꾸 누굴 보내. 뭐 비서실장은 저 어디 그 라스베이거스에 그 CES 가라고 보내고. 자기는 또 저희가 또 특집 아니 저희가 단독 보도한 거 있잖아요. 김영환 지사는 저 비즈니스만 탄다. 썼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썼지. 근데 비즈니스 타던 사람은 이코노미 못 타거든요. 좁은 데를 써야 되니까 또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랬는데 저 페북에 글 쓰셨더라고. 자기는 이제부터 이코노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좌석을 강등시키는 데 역할을 했는데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불편해. 근데 이제 합리적인 이제 과정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더 빠르게 신속하게 결과를 내는 걸 중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KBS하고 성황길 상점과 상인회하고 이제 저희 다락방의 불빛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해서 성황길에서 그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원래는 뭐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교육청으로 의뢰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럼 학교에서 신청도 받는 기간이 있고 신청받은 걸 또 선정해야 되니까 그럼 또 뭐 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게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학교랑 하면 편한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지사님도 원래는 이제 시장님 만나서 아니면 뭐 전화로 하든지 야 이렇게 해서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도가 잘 되려면 또 시도 잘 돼야 되고 이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시의원분들하고 모시고 좀 가려고 하니까 알고 있어라 뭐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아마 이제 즉흥적으로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이제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 추정을 사과가 해봅니다. 또 제가 봐도 조만간 또 사과가 올라갑니다. 의도는 그게 아닌데 혹시 오해하셨다면 미안하다. 그 이범도 시장님한테 그게 들어갔겠지 오늘 그죠? 지금쯤은? 그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이범도 시장은 왜 무시당하는 거야? 아니면 뭔 역할이 있어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아니 대해서는 경유했으면은 시에서 얘기를 했겠죠. 도의회 특별보좌관이 전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경유를 했더라도 아니면 이제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 건데 의원님들이 아직 모르면 누구야 김태수 보좌관이? 내가 물어보려고 좀 있다가 김태수 보좌관이 또 뒤집어쓰게 생겼네. 그런데 그래서 뭐 눈도 안 오고 이범수 시장님 요새 어떻게 지낸대요? 아니, 이범서 시장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궁금한데, 이게 가만 보면은, 우리 청주시의 시장이,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범석 시장님인지, 아니면 김영환 시장님인지, 제가 잘 모를 정도로, 지사님이 지금,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동분서주하고 고분분투를 하고 있다가, 요게 하나가 또잘 되면은, 그게 반짝 되게 좋은 영향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시도를 해야지 나오는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주변에 들은 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동분서주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 걸리면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만 걸리면 네, 된다.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근데 어쨌든 지사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시에도 막 협조 요청도 하고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시장님은 그걸 안 도와주면 욕을 먹을 것이고, 아유, 청주시에서 협조가 안 돼서 안 된다. 도와줘도 약간 공은 주도권을. 아, 그렇지. 지사님이 잘해서 된 거가 되니까 좀, 야, 이거 기분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약간 복싱으로 치면 아웃사이더로 살살 피해 다니고, 저기 김영한 지사는 인파이터로 자꾸 쫓아 다니고 그런 이제 상황인 것도 같은데 요새 이범도 시장 욕 많이 먹고는 있어요. 그저 도지사 측근들이 일부에서 자꾸 뭐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실제로 꽤 됐는데 최근 들어 좀더 많아지고 있는데 뭐 불필요하게 자치단체장 광역이고 뭐 기초긴 한데 도울 건 도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이범도 시장이 나중에 도지사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색깔이 같이 있으면은 묻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사님이 더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파고드니까 아무래도 같은 좀 발맞추어서 가는 것보다는 다른 색깔을 내고 싶은데 그게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뭐 지사님도 사실은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간다는 이런 걸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충북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그 지사와 시장이 긴밀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데는 한 30%에서 25% 정도의 인구나 영향력이 있거든요. 도청 소재지 같은 게. 근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절반이 넘고, 그다음 영향력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충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충북에서의 청주의 위상이라는 것은 다른 데랑 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조금 이런 현실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조금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오히려 거꾸로 이범석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도의회 뭐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군요. 그 상당히 좀뭐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범석 시장이 좀 운이 좋아요. 저 임기 첫 6개월은 김영환 지사님이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할까? 그러니까 뉴스에 전면에 많이 그렇죠, 났잖아요. 그렇죠. 뭐 부설수에 차 누르고. 없는 도청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요새는 또 윤건영 교육감이 블랙리스트 요구를 또 아니면 뭐 제가 보다 6개월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조용히 그래서 저기 시장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좀 의원님들 전화 좀 해서 뭐 하시냐고 네. 뭐 밥이라도 먹자고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카드도 못 쓴다며 저는 원래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 예. 부위원장은 아무것도 안 줘요? 아유, 카드가 아, 없습니다. 위원장님까지만. 예.
부위원장도 좀. 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이 부자 한 글자는 하늘과 땅 차이. 아, 카드를 안 주네. 카드를 안 주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년 초되고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설을 통해서 잘 만사 형통되기를 기대합니다. 설 맞았는데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요즘 경제가 조금씩 회복을 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끼리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화합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하면서 보내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있는 우리 패널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설이라고 하잖아요. 새해 첫째 날의 이름이 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을 지나면 한 살을 먹는다. 그래서 이 한 살 할 때 살이 설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한 살을 먹게 되는데 올해는 또 한 살을 다시 거꾸로 가서 한 살을 안 먹을 수도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떡국 맛있게 드시고 나이는 안 먹는 이런 또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설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 좌거장 가서 네.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